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안내. 108호 스튜디오 운영자를 위한 사용법. 셀프 강의 촬영 스튜디오 108호에는 강의 촬영용 PC, 촬영용 카메라, 촬영용 모니터, 강의용 화이트보드, 교수자용 단상이 있습니다. 사용법 개요. 스튜디오 운영자는 스튜디오 장치들의 전원을 켜는 일과 원활한 강의 녹화를 위한 점검, 녹화를 위한 시스템 최적화, 교수자가 녹화를 진행한 후 스튜디오의 관리 총 4가지를 진행합니다. 1. 장치 전원 켜기. 조명 켜기. 스튜디오에 입장하면 조명을 켭니다. 조명은 2번 조명만을 사용하고 천장의 1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번 조명을 사용할 경우 강의용 화이트보드에 빛 반사가 생겨 판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촬영용 PC 및 모니터 켜기. 스튜디오 안쪽에 자리한 촬영용 PC를 켭니다. 촬영용 PC가 켜지면 촬영용 모니터도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 켜기. 교수자의 단상에 있는 무선 마이크를 켭니다. 무선 마이크를 켜면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강의 녹화를 위해 배터리 막대가 4칸 중 2칸 이하일 경우 건전지를 교체해줍니다. 중계형 OBS 프로그램 켜기. 촬영용 PC가 켜지면 교수자의 단상에 있는 마우스와 키보드로 촬영용 모니터를 보면서 바탕화면에 OBS 아이콘을 더블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2. 점검하기. 영상 점검. 촬영용 모니터에 나오는 OBS 녹화 화면을 통해 녹화될 영상이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컴퓨터의 동영상 폴더로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점검. 오디오는 마이크를 옷에 부착한 채로 이야기했을 때 OBS 프로그램상의 마이크 레벨이 노란색 바까지 올라오는 정도의 소리로 입력될 때 제대로 녹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여 오디오가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말소리가 너무 작아 마이크 레벨이 초록색 바에 머물거나 너무 커서 빨간색 바까지 도달할 경우 촬영용 PC의 오디오 믹서에서 맨 왼쪽 1번 채널의 볼륨을 조절하거나 마스터 볼륨을 조절하여 노란색 바의 범위로 맞추어 줍니다. 강의 녹화 영상 저장 폴더 확인. OBS 프로그램의 좌측 상단에 최소화하기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화면을 내리고 바탕화면에서 내 PC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동영상 폴더 안을 확인합니다. 동영상 폴더 안에는 녹화한 날짜와 시간으로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녹화분이 남아있다면 새로 촬영한 교수자가 자신의 녹화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남은 녹화분이 동영상 폴더에 있다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백업을 진행하고 제거하도록 합니다. 3. 최적화하기. 108호 스튜디오의 경우 냉난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의 소음은 강의 녹화 오디오에 큰 영향이 있으니 반드시 종료합니다. 4. 교수자가 녹화를 진행한 후의 스튜디오 관리. 스튜디오 안의 장비들, 특히 무선 마이크가 잘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OBS 프로그램과 촬영용 PC를 종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끄고 스튜디오의 문을 잠금니다. 지금까지 셀프 강의 촬영 시스템, 108호 스튜디오 운영자를 위한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